마공 월드컵의 경기를 되짚어 보는데요. 그리스 전으로 저희들이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은 뚜껑을 열기 전에는 그리스, 야 유럽의 챔피언이었습니다. 그렇죠. 그 전날 잠도 못 주무셨어요? 아니요. 잠 안 오죠, 잘. 아니요, 저는 막 그냥 가슴 조여가지고 막 이러는 편은 아니에요. 그런 편은 아니고 의외로 배짱이 있어요. 배짱이 좀 있고. 감독님, 나도 지금부터 물을게요. 이정수 선수의 첫 골. 자, 올렸습니다. 좋아요, 축골! 이정수! 골! 네! 이정수! 이정수입니다! 첫 골! 작전이었습니까? 운이었습니까? 아니면 이정수 선수가 넣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? 전혀 예상 못했죠. 아니, 누가 넣을 거라고? 일단은 작전하는 걸로. 감독, 그 상황이 세트피스 상황이었지 않습니까? 예. 세트피스는 다 100% 작전 아닙니까? 아, 작전은 작전이죠. 사인 이렇게 하면 공을 뒤로 많이 보내고 아, 들었는데. 아, 그건 틀림없어요. 예. 그건 틀림없는데 꼭 이정수 선수가 그 골 넣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. 그럼 감독님, 이정수 선수가 독자적으로 뛰어들어간 겁니까? 수비수인데?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수비수가 가담을 하게 돼 있어요. 의무적으로. 예. 대신 이 뒷문 단속은 다른 선수를 이렇게 하죠. 그리고 박지성 선수가 참 월드컵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번째 골. 이치 않습니다. 공 쪽에서 크로스가 넘어 자, 가르쳤습니다. 예, 박지성입니다. 박지성, 추가로 쇄도합니다. 박지성! 박지성! 슛! 슛! 골! 생일골을 넣으면서 이제 2-0. 아, 저도 정말 그날 참 대한민국이 정말 난리가 났었는데요. 세계 랭킹이 우리보다 몇십 번 높은 그리스를 우리가 잡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데 선수단 분위기 어땠을까요, 이제? 분위기 하나만은 정말 좋았던 것 같고요. 제가 경험했던 게 86년도 선수로 90년도에 트레이너, 94년도에 코치 이러면서 지켜본 걸로는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너무 경직됐다는 거. 제 기량을 다 발휘하지를 못했다는 거죠.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. 괜히 위축되고 두려워해가지고 제대로 그냥 경기 못하고 움츠러들다가 피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잖아요. 그것만큼은 꼭 없애고 싶었어요.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말이죠. 마음껏 하라고 주문을 했고. 승리했을 때 분위기 메이커는 누굽니까? 뭐 전부가 다. 예. 우리 어린 선수들도 선배들한테도 막 같이 얘기를 하고 뭐 어려워하지 않고요. 농담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.